자, 2024년도 신년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 시장 이재준입니다. 얼마 전 수원화성 역사문환경 보존 지역 500m를 200m로 대폭 낮추는 규제 완화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주민 설명회도 많이들 기자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오늘도 약간 비가 내릴 것 같지만 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선 8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수들 분주하게 지자체가 열심히들 뛰어왔는데 그동안 거둔 성과와 또 새해 수원특례시가 나갈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부분 소통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축제 형식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음악도 넣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시간 먼저 좀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면 조금 더 큰 규모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언론을 위한 음악회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 동안 수원의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래서 경제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특례시와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수원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 또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실행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여러분 반토막 나신 건 아실 겁니다. 90% 육박하던 게 지금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맺었습니다. 현재 다른 기업도 투자유치 협의를 몇몇 기업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혹시 모를 위법적인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느라고 지금 협약을 천천히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 67개국의 한국인 기업, 한인 기업 1,000명이 참여하는 제27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우리 수원 컨벤션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과 그 기업들과의 만남으로 그 기업들이 한국,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일즈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공적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또 중소 벤처 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수원 기업 세립 펀드라고 당초 제가 준비를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당초에는 천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난 겨울 또 올 초 거의 3천억 원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목표액의 3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이자를 주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도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도시, 이것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정책과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세비토토, 여러분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보도 주고 정책도 제안받고 토론도 하고 또 투표도 하는 소란의 민주주의를 구상했습니다. 현재 세비톡톡은 가입자가 4만 5천 명에 육박합니다. 방문자는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10만 명, 30만 명, 30만 명이 들어오도록 가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비톡톡으로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304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여러 경로를 거치고 또 그걸 투표해서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21건인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이 세비톡톡의 참고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면 반영하는 것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다가 보는 그 4월에 개장한 세비민원실, 베트남 공무원들이 해결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 뛰게 하는 복합 민원 해결 방안을 지금 매끄럽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광역지자체장이 민원 해결은 수원시청에 가봐라 라고 공개석상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수건으로 삼고 있던 해결 과제, 제가 부시장 때부터 노력을 했는데 마침내 규제를 완화했던 수원화성 역사문화 보존 지역이 규제 완화입니다. 500m 규제를 200m로 다 대폭 낮췄기 때문에 수원화성 외부 건축물 높이 규제가 그만큼 낮아진 겁니다. 200m에서 500m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구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엔 꿈도 못 꿨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조례에 의해서 일반 우리 수원 전 지역에서 하는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와 협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선광 내부 지역도 일부분 한층 더 높이 3m 규제를 더 완화시켰습니다. 한층 더 높이. 그리고 며칠 전 성균관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11년 동안 펼쳐했던 R&D 사이언스 파크 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올해 행정적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또 오늘 아침 칼럼을 보니까 여전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행정적 절차를 받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R&D 사이언스 파크는 얼마 전 6개월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와 함께 더불어서 수원이 첨단 과학 도시로 또 연구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겁니다. 성대가 있고 또 아주대가 있고 경기대가 있고 또 다른 기타 대학들이 있어서 그들의 유수한 인력이 이 두 곳의 기지에 연구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2024년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올해도 역시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했던 거시적인 경제,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거시적인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열심히 가야 되겠지만 둘째 경제는 미시적인 경제,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시민들이 직접 몸을 맞는 경제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시경제를 3대 골목 뉴딜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원 세빛 돌봄 정책과 세빛하우스 집수리 사업과 손바닥 동원 이 세 가지를 갖고 3대 골목 뉴딜로 골목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는 이 수원 세빛돌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을 발굴하고 공공관계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8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전격 확대합니다. 마을 상황을 제일 잘하는 공장, 또 구멍가게 아주머니 등을 비롯한 우유배달부 이런 분들에게 세빛 돌봄이라고 우리가 자격을 주고 그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나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보고 경기도 시작하려면 올 가을쯤 돼야 돼서 우리가 이미 가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언젠가는 열어가겠습니다. 정책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세빛 돌봄과 더불어서 두 번째 골목 경제 시스템은 세빛하우스 집수리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1200만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500호씩 4년간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반응이 좋으면 의회를 설득 해서 더 늘릴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200세대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집수리 사업이 그 골목 안에 있는 집수리 관련되는 업체들과 결합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적극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전개해서 골목 경제를 일으키는 두 번째 골목 경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손바닥 정원입니다. 지난해 300개를 완료를 했고 올해는 300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만드는 과정에 300개를 만드는 과정에 약간의 서너 개 또 몇 개가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받았습니다만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고 올해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책임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손바닥 정원은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심고 바꾸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손바닥 정원이 하나 둘 만들어지면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요. 쾌적해지고 상권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바닥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도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골목경제 뉴딜, 골목뉴딜을 집합해서 집합 골목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의 1분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합 1분 거리 안에 손바닥 정원, 골목, 또 입출이 사업들이 연결되고 또 기타 휴게시설, 운동시설, 다양한 생활 SOC가 결합되는 그런 모델을 수원만의 모델을 모두 1분 도시로 만들어서 고색동을 비롯해서 점차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게 그리고 문화, 여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입니다. 기업 유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많은 기업인들과 말씀을 나눈 결과 가장 큰 기업 유출의 걸림돌이 수도권 정비법이었습니다. 수도권법상 마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굉장히 여러분 3배 정도 가까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이걸 낮추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12개 경기도 지자체와 과밀 억제 권역 토론회도 열고 또 이 중과세 규제 완화를 위해서 대응 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이 과밀 억제 권역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1월에 12개 도시가 모여서 공동적인 협의를 창립했고 제가 대표회장직을 맡아서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을 우리 언론인들이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이 40년 전에 만들었고요. 새 권역으로 만든 것은 30년 전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으로 올라온 과밀된 인구가 재분포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40년 전에 인구 밀도와 성장 속도가 높았던 과밀 억제 권역이 이제는 지금 기준대로 하면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하면 과밀 억제 권역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뀌고 성장 관리 권역이 거꾸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바꿔야 되는 우스운 상황이 됐습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호소하려고 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하자라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걸 한꺼번에 풀면 안 되니까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세입의 중과세, 이 세율을 좀 조정합시다. 그것도 금방 없애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측면만 내가 기업을 유지하는데 확장된 부분만 중과세를 하고 그냥 기업을 유지하는 거는 굳이 3배 중과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득을 해서 세율을 낮춰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처럼 과밀업체 권역, 생산관리 권역 이런 모든 수정법의 규제를 우리가 벤치마크에 있던 국가처럼 이제 서서히 규제 완화를 전체적으로 할 시기가 왔다고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밀업체 권역의 규제 완화는 수도권의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 경쟁력, 조금 더 들어가면 출산율을 높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의 200조 이상의 출산 장려 정책에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재원을 넣었는데 별다른 지금 효과가 없는데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큰 외부 환경에 규제를 완화할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본과 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년 브리핑에서 제가 2천억 규모의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를 벌써 3배를 훌쩍 넘어서 지금 현재는 2,588억이고요. 아마 이 새해 몇 개월이 지나면 3천억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투자에 대한 약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천억 이상이 되면 500억 이상을 관내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들이 창업에서 또 새로 도약하는 기업,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기업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유치도 좋지만 대기업을 유치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수원에 있는 유망 기업을 수원시가 자랑하는 삼성전자와 같이 만드는 것도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저한테 큰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뭘까? 아까 기업 세비펀드라고 좋은 정책을 하나 개발했지만 또 하나는 이 세비펀드와 더불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저렴한 이자 지형을, 이자를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을 개발해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손을 잡고 협약식도 맺고 3천억을 만들어서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고 다른 은행보다 3분의 1 정도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대출과 기술 보증 제도를 연계해서 대출 금리는 대폭 인하하고 보증 비용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입니다. 이런 유치와 지원, 거시 경제 발판을 열심히 뛰어가서 수원시가 기업인들의 페이스메이커가 42.195 중에 30km를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크처럼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풍요로운 도시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기업인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수원에 기업이 들어갈 만한 땅이 있느냐, 너무 과밀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 언론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업인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계획과 지난 30년 동안 토지를 다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땅이 많습니다. 아직도 유치할 공간이 많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도 있고요. 또 우리 국유지, 시유지도 있고
아직 서수원 지역은 과밀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7월에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약 8만 평 정도인데 그 주변에 20만 평 정도를 더 확대해서 땅을 소유하고 경기도 또 서울대 또 기업재정부 재경부하고 합쳐서 이 땅의 개발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먼저 가고 그 주변 지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전체를 첨단 과학 연구단지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들도 과연고지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 대학에 첨단 기업이나 연구소가 들어오면 저희 시가 적극 협력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용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명을 내렸습니다. 한 대학과 이렇게 암암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대학 총장들 모시고 천명을 했고 언론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합동 이노베이션 밸리, 2006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노베이션 밸리를 중심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그리고 서호 고색지구, 또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를 연결해서 서수원 일대를 수원의 미래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수원 일원을 경제자유국으로 만든다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목표로 해서 서수원을 수원의 미래로 경제자유국으로 만들어서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대한민국 경제에 견인한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에게 제가 시민소통 합의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화성시의 답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공론화위원회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7년, 8년, 9년 동안 덮고 상태에 있던 이 국제공항 문제를 정치적 해결로 결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이해관계,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화성과 수원의 시민들이 만나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뭐가 최적의 방안인지 그렇게 논의하는 장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며 수원과 화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화성시장님과도 지금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 회수 시설, 일명 소각장이죠. 이 자원 회수실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 시민 공론화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공론화가 끝나고 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찬성률이 높아서 그 토론에 제안된 시민 의견을 받아서 자원 회수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오셔서 들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걸쳐서 자원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민들한테 어디 받으실 데가 없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두 차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1월 달에 한 번 더 신청자가 없는지를 공개를 하고 없다면 용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입주 후보지 사전조사 용역인데요. 근데 이 용역도 이미 두 차례 공지를 했었는데 두 차례나 입찰 공지에 공고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지금 1월에 한 번 더 제한 경쟁 방식에 입찰을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 안 되면 입찰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추진하는 공모 방식은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제한 경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수한 업체들, 능력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한 입찰 과정이고 응찰이 세 번이나 만약 안 되면 일반 공개 경쟁으로 넘어가려는 거예요. 일반 공개 경쟁 방식은 뭐냐 하면 그냥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부담은 좀 있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없는지를 모른 채 가격만으로 정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서 경험만은 제한 입찰 방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고집을 좀 부렸는데 두 번이나 입찰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가격도 좀 높이고 내용도 약간 덜어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한 번 더 해보고요. 만약 그것이 1월에도 유찰이 된다면 일반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해서 1,000명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일반 공개 입찰을 해서 진행하면 입지 선정 사전 조사 용역이 올해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기본 설계, 실설계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의 목표는 2030년에 새로운 자원회수 시설을 착공할 예정이고요. 32년에 준공을 해서 새로운 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난하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충분한 보관을 갖고 잘 풀어가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이전 추진 기간에 현 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월에 자원회수시설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직접 개선 사업에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전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전합니다. 그 과정을 이미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대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언론사의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론보다 불완전한 실천이 낫다.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의 저서 정의 아이디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한겨레 신문에서 발췌해서 기사를 낸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무엇이든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인데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는 것보다 일단 현장에 뛰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시민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 철학을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현장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직자들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완전한 실천이 아닌 완전한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직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읽고 또 보고만 받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현장에 나가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또 시민 불편 해결 방법이 뭔지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왔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2024년은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들과 또 경험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걸음걸음을 함께해서 매력적인 도시,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의견 주시고 또 혼낼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질문 드리고 또 그때 응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언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